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자파가 건강에 나쁘다. 전자파가 암 발생을 촉진시킨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전자파 중에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자파 중에 가장 암을 잘 일으키는 게 뭐예요? 그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렇죠? 방사선이란 거예요. 이 방사선이 선하고 전자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전자파 그러면 그 파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가 폭음이 꽝 하고 나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집 무너뜨립니다. 아, 집을 무너뜨려요. 내조의 여왕님. 자, 왜 그렇습니까? 집이 왜 소리가 나는데 왜 집이 무너져요? 그 소리의 에너지가 무엇으로 집을 무너뜨려요? 파동으로. 그 소리의 파동을 뭐라 그래요? 음파라고 그래요. 네. 그 파동은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른, 전기도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전기가 흐르면 전자파가 흐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선이 있는데, 전기줄이 있는데, 그 전기줄 근처에 뭐가 나와요? 전기줄에서. 전자파가 나와요. 이 컴퓨터에서도 지금 전자파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몸에 별로 해롭지 않은 전자파가 있고 아주 해로운 그 방사선 같은 전자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롭고 안 해롭고는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파 그러면 여러분 파도 뭐 결 우리 순 한국말 하면 결이란 말입니다. 아, 좋은 결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결이라 불러요? 비단결. 네, 비단결이라고 불러. 나쁜 결을 무슨 결이라고 불러요? 요즘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 까칠하단 말 있어요. 네, 결이 까칠해. 그래서 비단결은 어떤 결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결입니다. 비단결. 까칠한 건 어때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꼭꼭 찌르고 상처를 줘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자, 그래서 파동에는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파동치냐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약하면 별로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주파수가 빨라요. 이 주파수가 빨라요. 에미터 이게 빠릅니다. 에너지가 세요. 그 엑스레이는 굉장히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셉니다. 그래서 이 엑스광선을 받으면 이 강력한 이 전자파 에너지를 받으면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받은 피부도 손상이 되고 그렇죠. 아, 손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햇볕도 뭐예요? 햇볕. 햇볕도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요. 그래서 햇볕이 전자파니까 우리가 햇빛에서 햇빛을 받아서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전기로 만들 수 있죠. 그게 태양광, 소위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예요.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은 본래 전기예요. 전기가 태양에서 발전이 돼 가지고 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그 운반 수단이 뭐예요? 전자파로 운반이 돼. 전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을 전자파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전혀 괜찮은 그런 주파수의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요. 햇볕, 보여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엑스레이 쪼이는지 안 쪼이는지 몰라. 그런데 내 속에 세포들이 죽어. T세포들도 죽고, 암세포도 죽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통과하는 그 가시광선 같은 거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과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은 반사하면 초록색으로도 보이고 색깔을 나타내.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색깔을 보여줘. 그 가시광선. 그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죠. 그래서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일수록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주파수가 빠를수록.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주파수가 제일 높은 주파수를 가진 광선은 무슨 색깔을 내게? 그게 파란색입니다. 보라색. 빨주노초파남 뭐예요? 보. 그럼 그게 가장 센 거예요. 그런데 보보다 더 세면 어떻게 돼? 그게 자외선이란 거예요. 보가 한자로 보라색을 한자로 하면 자색이라고 그러거든. 그 자색보다 주파수가 더 빨라지면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자외선이 돼.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태운다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열대지방, 하와이, 탁 비행기 타고 호놀룰루 공항에 탁 내리기 직전에 바다를 보면 뭐예요? 파란색도 아니야. 무슨 색이요? 보라색이야. 그래. 우리, 동해안은 바닷가에 파란색이야. 조금 약해. 색깔이. 그래서,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에너지가 약한 주파수를 가진 가시광선은 무슨 색깔을 나타낼까?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빨주노. 그래서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더 빠른 거야. 에너지가 더 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 이하로, 그래서 보라색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색깔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우린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빨간색 이하로 내려가면 빨간색보다 주파수가 더 느리면
어떻게 그래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그 빨강색,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도 있어. 그러면, 그런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색깔로는 안 나타나요. 아. 그런데 빨간색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그것을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적외선. 예. 적외선은 안 보이는데 적외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게? 적외선은 보이지는 않는데 아, 뭘로 나타나냐 하면 열로 나타납니다. 아, 아. 사우나실에 들어가니까 어떡해? 사우나실이 어두운데, 그렇죠. 어둑어둑한데, 뜨끈뜨끈해. 그 적외선이야, 그게. 사우나실에는 적외선이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돌에서 뭐가 나온다? 적외선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뭐 원적외선 뭐 무슨 뭐 옥돌 뭐 뭐를 데워서 뭐 가짜고 저쪽에 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돌을 데피면 그 돌마다 그러니까 그걸 주로 뭐 전기로 데핀다든지 하여튼 그거를 열을 가하면 그 돌의 성질에 따라서 적외선이 나오는데 그 주파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가 뭐 건강에 더 좋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가 하나도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선이 좋아요? 대답하실 수 있죠. 그 적외선 뭐 자외선은 오히려 유전자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자외선 많이 쬐면 무슨 암 걸려? 피부 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손상을 입어가지고 피부 세포가 피부 암 세포가 된다고. 방사선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유전자를 파괴하고 예, 파괴하니까 유전자는 다 꺼져버리고 그래요. 유전자에게 제일 좋은 광선 선 선은 무슨 선이요? 과지광선은 유전자를 켜준다든가 뭐 이런 거 못해. 그저 우리한테 해롭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반사시켜 가지고 우리의 환경 자연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주지. 아시겠죠? 그래서 밤이 되면 색깔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유전자에게 제일 좋은 선, 광선은 무슨 광선이요? 그 파는 무슨 파요? 생기파지. 이쯤 되면 탁, 이 생기, 그 생기파. 그래서 생기 그러는데 이 생기파란 말도 그 틀린 말이에요. 이 기가 바로 뭐니까 기 자체가 바로 뭐예요? 파야 이게 생파지. 그 생파는 뭐 살아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 파예요? 살아있게 하는 파야.
그래서 여기다가 살아있게 한다고 이 명자를 붙이면 무슨 파예요? 생명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파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파의 본질은 진선미지.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생명파다. 생명 에너지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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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이 사랑이 생명파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 그럼 눈물의 씨앗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속상하게 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런 것은 사망파지. 그런 사랑은 사망파예요. 그 사람 죽이는 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야. 속상하고, 눈물 난다고.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람, 또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누가 불렀더라? 손시향 씨가 불렀던가? 여러분, 손시향이 누군지 모르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현인이가 불렀던가? 아니요. 이런 노래죠.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런 노래죠. 사랑을 하지 말 것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거야. 그건 생명파가 아니야. 유전자 다 꺼버려. 그래서 이 생명파로서의 사랑은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씨앗, 안 해야 될 사랑을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구나. 이런 사랑하고 생명파로, 그런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선하지도 않아요. 진짜 생명파로서의 사랑은 진짜 최고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 내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속상한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속상해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사랑다운 사랑이 아니야. 왜? 생명파가 아니야. 오히려 유전자에 해로워. 나쁜 주파수야.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문제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랑은 알고 보면 조건적이야.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뭐요? 안 사랑할 거야. 이게 사랑이요? 아니요? 이거는 무슨 심보요? 이걸 이런 걸 심보라고 그래. 무슨 심보요? 상대방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때만 행복하다는 거야. 그럼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심보.
그건 무슨 마음이요? 이기심이지. 그거는 욕심이지. 이 이기심이고 욕심인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는 희한한 단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랑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결혼식 딱 올리고 보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는데. 아하, 사랑이란 것은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고 욕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려면 무선적 사랑이라고 불러야 된다? 조건적 사랑이라. 조건적 사랑. 그래서 조건적 사랑 또는 이기적 사랑. 이기적일 때는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었다가 남편이 야, 좀 힘들어서 목걸이는 내년에 사자. 그러면 그냥 미워버려.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렇죠? 알고 보면 그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살아왔으니 우리는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뭐예요? 없는, 사랑한다면서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조건적인 사랑은 결국은, 우리 유전자를 끄는 사랑이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끄는 이기심, 욕심이라면 진짜 사랑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 네. 조건 없이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단어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하여튼 사랑하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 은혜. 조건적 사랑에는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좀 보자. 자격이 구비되면 조건을 갖추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우리는 그게 우리들의 사랑이야. 그것은 에너지가 없어요.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에너지.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켜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에너지가로서는 작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혜, 무조건적 사랑. 석가 선생님이 대자대비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자비를 베풀라. 자비야, 자비. 근데 누구 차원에 가면 그거는 인간 차원의 자비고 부처님의 자비는 무슨 자비다? 대자대비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 대자대비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거짓 자로부터 어떻게 해탈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을 구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의 자비.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야. 나만큼
사랑이 많은, 자비가 많은 사람이 좀 한번 나와봐. 이런 자아도취. 이로부터. 그런데 나는 아무나 안 도와줘. 내 말 잘 들으면 도와주지. 이런 조건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거는 자비에 속하고 대자 대비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는 누구도 사랑해.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트럼프도 사랑하고 문재인이도 사랑해. 아시겠죠? 왜 아무 반응도 없어요? 네. 아베도 사랑하고. 그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김정은이가 암 환자가 안 되잖아. 김정은이 몸에도 암세포 맨날 생기거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그 김정은이 몸속에 있는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생명파를 보내서 키워주고, 그래서 암세포를 맨날 죽이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암 환자가 안 되잖아.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공평해 안 해? 그 불공정한 것 같아. 그런 나쁜 자식은 뭐예요? 내버려둬야지 암 걸리도록. 그것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들 사고방식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선, 악, 음, 양, 상, 하. 그러나 이 생명의 세계, 생명파의 세계는 그런 조건이 없다. 그런 구분이 없다. 그것이 대자, 대비,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시겠죠? 박수 한번 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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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박수를, 아, 그렇구나. 박수를 탁 치면, 여러분 유전자가, 박수 안 치고 있으면 유전자가 안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켜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 표현을 하면, 그제서야 팍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안 하면 이렇게 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에서 켜지고 싶은데 켜지긴 켜졌는데 이 행동을 뭐요? 마치 안 켜진 것처럼 더 가만 있으니까 유전자가 속에서 무안해. 켜질까요? 말까요? 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그 노란색 물질이 유전자 스위치에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셨죠? 그거를 여러분 세상에 유전자가 2만 가지가 넘는데 그 2만 가지 유전자를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 유전자를 꺼버리고 어느 유전자를 켜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그거는 귀신 뭐요? 고칼로롯이다 이 말이야. 귀신 차원이다. 그건 초인간적 차원이구나. 초인간적 차원에서 유전자는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유전자를,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안 돼,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단계만 착 더 높이 올라가면 정말 초인간적 차원, 소위 우리가 부르는 초자연적 차원, 또는 우리가 말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선적 사랑, 초조건적 사랑, 조건을 초월해버린 사랑, 그 대자 대비의 차원,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의 차원에 가면 그거는 아무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생명파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파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파를 뭐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어둠이라 그럽니다. 어둠. 흑암, 흑암, 혼동. 어디서 읽어본 거겠죠? 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네요. 이 지구가 창조된 곳이 어느 곳에서 창조됐다고? 흑암 속에서, 혼동 속에서. 기분 나쁜 얘기예요. 뭐가 없는 곳이란 뜻입니까? 예. 네. 이 생명이 없는 빛이, 그 빛이 없는 곳에 지구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빛이 없는 곳 흑암 혼동 속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다 하게 된다. 박수! 네. 그래서 빛을 다 있으라 하고 지구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요. 그래서 이곳에는 빛과 어둠의 투쟁의 장기창이에요. 흑암이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왜 이곳이 흑암밖에 없는 곳이었을까? 그런 얘기는 이제 2부 세미나에 가면 아시겠죠? 그 얘기까지 일부 때 들어가면 제가 건강 강의, 과학적인 건강 강의를 참 못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빛은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가 생명파라는 빛이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다.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힘이다. 아시겠죠? 네. 그 힘은 어떻게 받는가? 알므로 받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알았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깨달음. 알았다. 그래서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렇구나. 아예 나는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 단계에 생기는 게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나는 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뻥이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생명파니까. 그래서 이 생명파가 전지전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시각각 이 노란색 물질, 그 노란색 물질도 여러분 그냥 신비로운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 노란색 물질을 이렇게 움직일 때 과학자들이 그것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화학 구조를 검사를 해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에 여러분 수소가 세 개 붙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를 띄고 있는. 그래서 화학 방정식으로 쓰면 CH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전기를 띄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탄소 원자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매칠기라고 부릅니다. 왜 매칠기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전기가 띄고 있는 이곳에 OH 예. 가 붙으면 이게 뭐가 되니까 알코올이 돼요. 매칠 알코올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에틸 알코올은 뭐예요? 탄소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에다가 수소는 몇 개? 다섯 개. OH 하면 요거는 에틸 알코올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매칠기 그 노란색 물질을 매칠기라고 부릅니다. 기라는 말은 전기를 띠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매칠기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매칠기가 뭐하고 꼭 같으냐 하면요.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드론 알죠? 드론. 예. 드론을 공중에 떠댕기는데 누가 조절하고 있어요. 예, 땅 위에서 드론. 그러니까 이 매칠기가 드론이야. 세계 최고로 작은 드론이 매칠기야. 여러분 그거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그거 우리가 작동해야 된다면 바빠가지고 못 살 거라. 네,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작업은 다 누구한테 맡기라? 생명파를 주신 분에게 맡기라. 전지전능하신 분, 초자연적인 분에게 그 귀신 차원에, 그렇죠? 거기에 맥히자입니다. 그래서 이 며칠기에 이 드론 조정이 잘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가장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며칠기라는 드론이 잘 조정이 되면 되는데 그 조정이 어떤 경우에 가장 며칠기의 조정이 잘 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야 그렇구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뭐예요? 생명파가 하는구나. 그 생명파 조정은 어디서 와? 아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랑해주는 그분으로부터 오는구나. 야 감사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하고 박수 치는 동안에 제일 잘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언제 제일 잘 안 될까?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맨 뒷줄에 앉아 다리를 딱 꼬고
짜스. 구라도 잘 친다. 즉, 믿지를 뭐예요? 그거 봐. 그때는 며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더 안 돼, 안 돼. 웃기고 있네. 예? 저 자식 사기꾼 같다. 아, 미워. 증오해. 저걸 내가 꼭 죽이고 말 거야.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런 복수심, 증오심, 분노, 진선미가 아니죠. 그렇죠? 정반대야.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제일 며칠기라는 드론이 조절이야. 왜? 며칠기 드론 조절은 사랑으로 되니까. 그렇죠? 자, 확실해야 안 해요? 네. 또 박수 안 치네. 제가 박수 받고 싶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팍 들어오니 막 해서 빨리 치유가 되잖아요. 저는 빨리 여러분이 좀 치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즉, 그래서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열받지 말라 이거야. 범사에 감사해. 항상 뭐? 기뻐하라. 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치유가 빨리.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고 하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게 아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죽은 거야. 전기 딱 스탑되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기분 나빠요. 우리도 결국은 전자제품에 불과하다. 왜 전기 없으면 죽으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 맞아요.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전기 공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고요. 예. 네.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와요?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여러분, 굶으면 죽습니다. 예. 네. 끝까지 굶으면 결국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아무도 안 죽이는데 굶으면 죽어요. 그게 전기 공급이 결국은 고갈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저장해둔 전기 그리고 전기 공급은 음식으로부터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음식 속에 전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먹고 살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자를 잡셨다. 사과를 먹었다. 이게 다 뭐냐? 전기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 현미, 밥알 하나하나, 이게 다 뭐냐면, 그 속에 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자꾸 먹는 거지, 우리가. 아니, 그 배터리 공장이 어디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예? 네? 예. 네. 쌀이라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은 어디요? 논에 가면 벼가 있잖아요. 그게 배터리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장, 이 에너지 생산하는 곳, 예를 들어서 울진에 핵발전소가 있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전기 만드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공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 에너지를 파워라고 합니다. 그렇죠? 파워. 자, 파워. 그 다음에 공장. 에너지 만드는 공장을 팩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팩토리는 무슨 생산품,
물품을 만들어내는 팩토리라고 그러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곳을, 뭐, 그 공장을, 같은 공장이에요. 공장을 뭐라 불러요? 예, 네, 파워 플랜트라고 불러요. 플랜트. 이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에너지는, 에너지 공장. 자, 논에 가면 벼가 있다. 과수원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다. 그 벼, 사과나무, 밤나무, 예, 포도나무, 이런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열매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 불러요?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식물. 식물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플랜트라고 그래요. 공장이라고 불러요. 왜? 그 나무 식물에서 뭐를 만들어내니까?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배터리 공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플랜트라고 불러요. 식물성 음식. 네, 플랜트. 플랜트. 네.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식물 플랜트 에서 그 공장, 식물이라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쌀이라는 배터리, 복숭아라는 배터리, 감자라는 배터리, 이를 그 배터리를 먹으면 그 안에, 그 안에 전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배터리 안에 전기가 들어, 충전, 축,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기가 간에 축적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충전이 맡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쌀이라는 쌀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태양이에요. 태양이, 태양 광선이 전기란 말이에요. 그 전자파를 뭐가 받아? 잎사귀! 전광판이에요, 이게. 예. 그 안에는 엽록소에 전, 이 태양 광선이 딱 오면 그 태양 광선이 뭐로 변해서? 전기로 변해가지고 저장이 돼요. 그런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 몸은 이렇게 빈틈없이 과학적으로, 철저히 과학적으로 어떻게 딱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응. 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탄, 수, 화, 물. 자, 물은 물질이야. 그렇죠? 물, 물질. 물질이다. 어떻게 형성된 물질이냐? 화합된 물질이다. 화합된, 뭐하고 뭐가 화합된 물질이다? 수, 물하고, 그 다음 뭐하고? 탄, 탄소.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된 물질이다. 이 말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탄소하고, 탄소는 뭐예요, 탄소? 여러분이, 아, 요게 탄소다. 여러분, 탄소 본 일 있어요? 못 봤어요? 수치 탄소요! 아, 참.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실제하고 이론하고 너무 뭐예요? 이 실제를 사용해서 이론을 가르치면 참 좋은데, 실제는 무시하고 이론만 자꾸 가르쳐요. 그 탄소, 여러분, 숯? 새까만 숯 있죠? 어? 그게 탄소 덩어리야. 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해? 다 날아가 탄소만 다 남는다고. 탄소만. 그래서 그거를 가루로 만드니까 숟가루 아니야. 그 숟가루가 뭐예요? 탄소 입자야. 그러면 그 탄소를 숟가루를 병에 넣고 물을 부어 가지고 예. 아주 어떻게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화합이 돼 안 돼? 안 돼요. 화합이 된 것 같아. 그렇죠? 조금 있으면 뭐예요? 숟가루가 쫙 가라앉아 버려. 그래서 물하고 딱 분리돼 버려. 화합 안 해. 왜 화합을 안 해요? 화합을 하려면 탄소하고 물하고 이거 너무 이질적인 건데. 이게 그냥은 화합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막 이거를 막 끓여도 안 되고 막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탄소하고 물하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탄소하고 이거 H는 뭐예요? 수소예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전기예요, 이게. 요게 결합 에너지라는 전기예요. 전기가 있어야 화합이 돼. 그래서 메틸기는 탄소하고 수소 화합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탄수화물은 탄소하고 뭐요? 물의 화합물이다. 그건 이거 안 돼. 그 뭐가 있어야 화합이 되겠어? 전기가 있어야 돼. 그 전기를 누구한테 받는다고? 식물이? 태양에서 잎사귀 전기 주세요. 우리 탄수화물 만들게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아 뿌리로부터 빨아올리는 물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로부터 흡수하는 뭐 탄산가스 우리가 숨쉬어서 내놓은 탄산가스를 잎사귀로 흡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산 탄산가스란 건 CO2니까 이 식물은 지금 탄수화물 만들기 위해서 뭐만 필요해요 탄소만 필요하거든 이 탄소 그러니까 산소 O2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보낸다고 그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산소를 마셔가지고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또 식물한테 주면 식물은 탄산가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생이라 그래. 예. 그래서 좀 상생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공생이야. 이게 지가 한쪽이 죽어야 되고, 이게 참 문제요. 야. 그래서 탄소가 하고, 그래서 전기가 해서, 그래서 탄수화물은 뭐냐. 탄소, 전기, H2O, 물. 이게 탄수화물이야. 예.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가 먹은 건 뭐밖에 없어요? 탄소하고 물하고 먹은 거야. 그러니까 물 먹은 거는 오줌으로 또 나가고 그다음 먹은 탄소는 또 어떻게 돼? 네, 먹은 탄소는 우리가 빨아들인 산소하고 결합해서 탄산가스가 돼서 또 나가버린 거야. 우리 세포 안에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 전기밖에 안 남아.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이다. 아시겠죠? 네. 자, 전기 제품인데, 전기 제품인데, 자, 문제가 뭐예요? 전기는 에너지예요. 그럼 이 전기라는 에너지가 흘러, 우리 몸에. 그러면서 전자파를 내요. 그러면 전자파에는 뭐가 있다? 주파수가 있는 거야. 주파수가 있고 파장이 있어. 그래서 이게 나쁜 파일 수도 있고, 뭐예요? 좋은 파일 수도 있어. 예.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에 다 전기가,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흐르는 전자파를 뭐라 불러요? 뇌파라고 불러요. 심장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심전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전파를 찍는 것을 심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의 다른 근육이나 장이나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다 전기가 흐르고 자, 전기가 흘러야 살아있는 건 사실인데, 그 전기가 싹 없어지면 뭐예요? 다 죽어버려요. 자, 사실인데, 문제는 좋은 전파가 흐를 거냐? 나쁜 전자파가 흐를 거냐? 그러니까 방사선 같은 나쁜 전자가 흐르면 뭐예요? 세포가 전부 암세포가 돼버려. 유전자 다 망가져. 그러니까 좋은 전자파가 흘러야 돼. 그래서 이 전자파를 우리가 결이라고 부르는데, 결에는 성난 물결이 있고, 그렇죠? 잔잔한 물결이 있고, 아름다운 물결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물결이 있고 나쁜 물결이 있고, 전자파에도 좋은 결이 있고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좋은 파, 결이 아주 아름다운 파, 좋은 결, 이 결을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예. 네. 알파파. 그래서 뇌파를 찍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예. 네. 뇌파만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설악산, 야 오늘 하늘이 너무 너무 파랗구나, 아 좋다 이러면 여러분의 뇌파가 그냥 알파파로 변해. 여러분이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에 흐르고 있는 뇌파는 베타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뇌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맨 위에 게 베타파예요. 이 베타파는 까칠해요, 안 해요? 까칠해요, 날카로워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에너지가 세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타파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까칠한 파일 때는 짜증 날 때. 또, 이, 좀, 뭐, 어떻게 해요? 저 밑에 게 알파파인데, 저, 이거는 알파파 닮았죠, 그렇죠? 요런 순간도 있어. 그러나 대개가 다 까칠하고 들쑥날쑥하고 불규칙적이고, 이제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지배하면, 짜증이 났다가, 뭐, 괜찮겠지. 근데 또, 그것도, 안심 못해. 맨날 이런 걱정, 근심, 짜증, 이걸로 점철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베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짜증 나, 안 나? 안 나요. 짜증 내라 그래도 못 내잖아. 그리고 잡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은 진실에, 진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수미가 왔는데 예술의 전당에 왔다. 크으, 잡념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좋아. 그때 우리 뇌세포, 뇌는 알파파가 됩니다. 알파파. 그래서, 자, 알파파. 그 알파파가 흐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분명해지고 판단력이 확실해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알파파로 강의를 해야만 강의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의 직전에 마누라하고 말다툼을 했다든가 에이 씨 이러고 이제 와서 강의하면 이게 두서가 없어져. 이 알파파하고 베타파하고 섞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 부부 싸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건 아주 쉬운 말로 제가 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뇌파는 아름다움에 지배당한다. 또는 분노에 지배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주로 뭐 때문에 싸워요? 조건적 이기심 때문에 싸워요. 당신 참,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베타파로 확 바뀌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은 약을 어떻게? 살살 올려요. 아주, 아주 미치는 거지. 예. 남편이 말해버려. 여보, 알았어. 그만해. 내가 알아들었어.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됐어. 이제 그만하자. 여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만하는 거. 왜 그래 그만하는 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 세상에 현명한 여자가 있다면 그건 그만할 줄 아는 여자다. 남편이 그만하자 그럼 그만은 그게 뭐 좋은 거요? 별로 남편 약 올리는 건데 그거를 그만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약이 오를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만하자고 빌어도 그만 안 해. 1절 하고 나면 또 2절. 그래서 2절 끝나면 남편이 약이 또 올라. 좀 그만하래도 이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또 3절. 닥치라고. 그다음에 4절 나면 어떻게 돼? 뚜껑 열리는 거지.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 아니, 마누라를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고 죄 없는 뭐예요? 죄 없는 컴퓨터는 집어. 와! 시끄러! 이렇게 돼. 그럴 때는요, 여러분, 내 파가 베타 파보다 더 나쁜 파가 됩니다. 그 파를 감마 파라. 그렇게 되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뭐 생각이냐? 에이, 술이나 하자는 소리야.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마약 생각이 나고, 내 몸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 그것이 뭐예요? 자, 조건적에서부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성화하면 알파파가 되고, 예, 이 조건적이 극도에 달하면 감마파가 돼가지고 나의 올바른 판단 능력이 마비돼 버려. 그래가지고 이 비싼 거를 세상에 들고 박살을 내버려.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사람은 지배를 받고 삽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 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무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순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신하고 잡신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아무리 고만하라 그래도 약을 깐죽깐죽 올리는 것은 그 무슨 신이여, 그거? 그 잡신이야. 좀 남편을 좀, 좀 덜 속상하게 좀, 고만하면, 얼마나 좋아. 예. 네. 참, 우리 집사람 빼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파는 뜻에 반응합니다. 뜻. 이게 아름다움이냐? 이게 아름답지 않느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되면 내 뇌파는 알파파로 변합니다. 아, 감사하다. 알파파. 기쁘다. 알파파. 시끄러. 베타파.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베타파. 그래서 여러분 투병에 있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장 잘 보호하셔야 돼요. 보호하시려면 여러분의 온 몸이, 몸에 무슨 파가 흘러야 돼? 알파파가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절대로 베타파 가지고는 유전자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알파파가 되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이 뉴스타트 강의를 계속 듣는 한 잡생각을 안 해요. 잡생각이 들어왔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잡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요. 내가 초대 안 해도 어떻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게? 사로잡아요. 이게 참 희한. 나는 부정적이고 싶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생각은 들어옵니다. 예. 네. 그것을, 그래서 나는 부정적 생각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딱 보니까 한순간,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뭐예요? 나는 안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온 거야. 그런 세력, 그런 나의 뇌파를 바꿀 수 있는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꽃을 보고 하, 참 이쁘다 하면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는 외부로부터 진선미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뭐요? 진선미의 반대, 거짓, 선의 반대, 악, 아름다움의 반대, 아니 꽃고 메시고 없다. 무엇을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달라지고, 뇌파가 달라지면 우리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란 게 있습니다. 이 생체 전자파가 다 알파파로 되면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탁 될 때 내 온몸이 편안해지고 세포가 편안해지면서 가장 그 노란색 물질 며칠기라는 드론을 아름답게 조정이 돼서 여러분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꺼진 유전자들도 다시 켜져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뉴스타트의 원리를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은 얼렁뚱땅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베타파가 바로 만들려고 하는 이 외부 세력 그거를 영적 에너지라고 해요. 정신적 에너지.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증오, 그건 뭐예요? 그것은 악한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그걸 악령이라고 해요. 증오심, 복수심. 예. 그것은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파괴적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은 그 마음은 생명파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질병에 걸렸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알파파를 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뇌파고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면 나의 세포는 나의 세포 속에 유전자에 일어난 문제점은 다 해결될 수 있다.